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여러분이 그 기대하고 고대하던 12월 월간 견적은 아니에요. 월간 견적은 아니고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실망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거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신성조 저거 뷰 좀 나온다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매달 저거 올리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실제로 이걸 먼저 올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월간 견적을 만들려면은 어차피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나 아니면은 CPU 가성비 비교표를 손을 좀 봅니다. 그래서 그 달에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으로 월간 견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표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묵히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매달 올리는 컨텐츠로 고정으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원하는 표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다 해준다고 약속은 못하고요. 여튼 그래서 매달 올라갈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얼추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표를 보고 내 기준에 맞춰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지름 해야죠.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어떤 점이 변경됐는지 주요 변경점 살짝 읊어주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5500 XT 4기가, 8기가 제품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기대하신 분 별로 없었을까요? 사실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스트림 프로세서 개수가 뻔하잖아요. 얘 성능은 1060 정도 사이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1650 슈퍼 있죠? 그거랑 거의 흡사한 성능으로 나왔습니다. 4기가든 8기가든. 근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더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출시된 것만 기획에 넘어두고 못 본 척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0 슈퍼의 가계 감자화가 생각보다 많이 더디네요. 그래서 이번 달은 1660도 고려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월간 견적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1660 슈퍼가 원래 그냥 1660이랑 10달러 차이에요. 만원 남짓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3만원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사분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수입사도 내가 떼오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픽카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 따지셔야죠. 가격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1660 주로 추천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2070과 2080이 재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늘어나요. 근데 가성비는 뭐 슈퍼 시리즈에 비교했을 때 딱히 좋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알아요. 그냥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특가가 아니면 살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주요 변경점을 세 가지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이 표 보는 방법 이제 다 알죠? 딱 한 가지만 설명하고 바로 표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가지 설명, 뭐다? 제가 이 녹색 선을 구분해 놓은 거를 저번에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녹색 선은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 있죠. 그 모니터에 맞춰서 2등급 이상을 사라고 제가 표시해 둔 겁니다. 예를 들어 QHD 144 중업 혹은 4K 중업으로 게임을 즐기실 거면 2080 Ti급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4K, UHD 하업을 하거나 혹은 QHD 100프레임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이 1080Ti 2070 슈퍼 이상급을 쓰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또 QHD 60프레임 이상으로 즐기려면 최소 2060 이상을 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니터에 맞춰서 그래픽카드를 가성비 좋은 걸 고를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을 시켜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나는 모니터는 QHD 쓰고 싶은데 그래픽카드는 RX 570 안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요 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사주신 거 추천드립니다. 평균 프레임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가끔 진짜 좀 너무 욕심인 것 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 있어요. 4K 모니터 샀대요. 그리고 1660 슈퍼로 게임 충분히 즐길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그게 되나요? 너무 택도 없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뒀잖아요. 좀 보시고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모니터만 무턱대고 비싼 거 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컴퓨터 사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고, 유튜브에 질문 남기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표잘 보시고 좀 구매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잡설은 진짜 그만두고, 표 하나씩 최상위 제품부터 밑에 거까지 다 보도록 하죠. 우선, 여전히 게이밍 그래픽 카드 1위는 2080 T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똥이에요, 똥. 근데, 스포츠카를 가성비 보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느낌입니다. 가장 최고의 제품이라는 그 프리미엄만으로 충분히 가격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도 하나 사긴 샀는데, 솔직히 후회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뷰용으로 산 거라서 그냥 써야죠. 여튼 여전히 최고 성능은 2080 Ti다 라고 설명하고 플래그십은 넘기도록 할게요. 자, 하이엔드 구간. 얘네들쯤 사면은 QHD 모니터를 즐기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웬만한 게임 이제 프레임 100 정도 뿜어주면서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1080 Ti부터 2080 슈퍼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보시다시피 1080 Ti는 이미 단종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나머지 세 제품을 봤을 때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2070 슈퍼가 그렇죠. 이 3000원대 가성비는 중급 라인업이나 가질 수 있는 가성비인데, 요놈은 진짜 하이엔드 제품인데 불구하고도 3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고가의 그래픽카드 사고 싶은데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2070 슈퍼를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80 슈퍼는 어떤가요? 하고 가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30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지만 성능은 얼마 차이 나나요? 십몇 프로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뭐15% 차이 정도 나네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2070 슈퍼로 가거나 아예 높은 등급 벌려면 바로 2080 Ti로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라인업을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에는 라데온 7부터 2060이 요 사이에 포진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RX 5700, 5700ST가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제품들 드라이버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안정화될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봤자 저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AMD는 원래 나오고 바로 사면은 힘들어요. 그래픽카드는. CPU도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그래픽카드는 유독 심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드라이버를 만들 만한 인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아니면은 뭐 게임 회사에서 지원을 잘안 해주는 탓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블랙 스크린, 화면 꺼짐 증상, 또는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심각하게 드랍되는 증상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컴퓨터를 좀 아신다는 분, 그런 분들이랑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초짠데 샀다가는 이런다니까요. 전화 와서 신순조님, 제가 컴퓨터가 화면이 막 꺼지는데요. 그래요? 그 CPU 뭐 쓰시는데요? 아, CPU 뭐 무슨 제품 씁니다. 아, 그래픽카드는 뭐 쓰세요? 알았어, 5700 쓰고 있어요. 이 얘기 나오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5700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언제 고쳐질지 기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컴퓨터 좀잘 아시는 분들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중에 추천 제품 뭔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RTX 2060 보거나 2060보다 좀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2060 슈퍼로 바로 넘어가세요. 성능 차는 약 10%에서 12% 정도 납니다. 가성비도 뭐2060 슈퍼면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내가 진짜 컴퓨터를 잘 알고 가성비를 빡빡하게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RX 5700 이걸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2060이 가장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가성비가 좋았는데 이번 달부터는 5700이 가장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물론 얼마 차이 안 나긴 해요. 그래서 진짜 컴퓨터 잘 아시고 뭐 가성비를 잡고 싶다고 하시면 5700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70이나 라데온 7, 뭐 베가 이런 거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가성비 똥이네 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메인 스트리머로 넘어가도록 하죠. 실제로 많이 팔리는 애들은 이 메인 스트림인 경우가 많죠. 메인 스트림에 포진해 있는 제품은 1060부터 대충 1660Ti 정도까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인원들쯤 되면은 FHD 모니터 사용하실 때 웬만한 게임 옵션 타협 심하게 안 하고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그래픽 카드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여전히 RX 570입니다. RX 570 가격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16만원대에 포진해 있고요. 성능은 1060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RX 570이 언더볼팅을 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얘는 RX 580과 다르게 전력이 어느 정도 성능과 비율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발열이 심하지도 않고 소음이 심하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고요. RX 58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키텍처에서 이제 전력과 전압을 때려박아서 성능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20% 가까이 증가했는데 성능은 10%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뜨겁고 시끄럽고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보일지라도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RX 580 보지 마시고요. 돈 조금 더 투자하셔서 1650 슈퍼를 바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5500ST와 5500ST 위에 있는 590은 어떤가요? 590도 똑같아요. 580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제품이에요. 14나노에서 12나노로 내렸지만 사실 전력 소모량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끄럽고 뜨거운 제품. 그리고 5500XT 같은 경우는 4기가든 8기가든 1650 슈퍼와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가격은 좀더 비싼 제품 정도로 생각되기 때문에 1650 슈퍼 다음에는 바로 1660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1660이 가성비가 1660 슈퍼보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왜 저번 달에는 1660 슈퍼를 추천했어요? 저는 1660 슈퍼 가격이 금방 1660을 따라잡을 줄 알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3만원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달러 차이짜리를, 3만원 차이를 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유통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그래서 이번 달은 1660을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성능, 약간 돈더 보태서 원하신다면, 1660 슈퍼,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막, 1660 Ti는 조금 애매하다 생각해요. 조금 더 나은 성능 할때1660 슈퍼까지만 보시고 바로 2060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1660 Ti는 보시다시피 가성비가 좀 여기 라인업에서는 별로거든요. 구등이야, 구등. 비록 기준점이었지만. 메인스트림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엔트리 모델을 볼게요. 아니, 엔트리 모델의 1030 어디 갔나요? 아, 설마 그거 살 생각 안 하시는 거겠죠? 1030 뺐어요. 없는 제품 취급합니다. 1050 Ti가 있고, 1650 4기가 있는데, 둘다 살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밍 용도로 쓸수 있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저는 옵션 타입에서 배그도 하는데요. 하신 분들인데, 이거 가지고 프레임이 얼마 나옵니까? 저는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1050 Ti로 해봤는데, 최아홉, 국민업도 아니고 최아홉을 해도 뭐 60프레임 이래 나오던데, 그 게임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 가뜩이나 총소음 게임은 연막탄 터지면 프레임 팍팍 꽈지는데. 아유, 아닙니다. 예. 롤 이런 거 하시면은 모르겠다만, 진짜 게임을 좀 즐기시려면 이놈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당장에 비슷한 가격대에 RX 570 있는데 성능 차이가 꽤 커요. 이걸 100% 잡으면 얘네들하고 30%도 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밑에는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게임하실 생각한다면 그냥 제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가성비 순위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가격대도 한번 쭉 보시고요.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총평. 최고 성능 제품은 여전히 2080Ti다. 2080S는 애매한 감이 있으니 그 외의 선택은 2070 슈퍼 정도까지가 괜찮을 것 같다. 어디?
하이엔드에서 플래그십까지는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5700 여전히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지만 드라이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꽤 많아요. 진짜 제 유튜브 페이지에 한 댓글에 4, 50개는 이 5700 문제에 있는 게 어떻게 해결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드라이버를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2060의 가성비가 여전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2060을 보거나 아니면 2060 슈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5700이나 5700ST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퍼포먼스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메인스트림. 가장 치열한 라인업인 메인스트림에서는 RX570이 여전히 전체에서 가성비 1위입니다. 이 메인스트림 라이벌에서도 1위고 모든 제품에서도 1위에요. 그래서 RX570을 우선으로 보고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1650 슈퍼를 보시거나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약간 더 높은 걸 본다 싶으면 1660을 가셔도 괜찮고 1660 슈퍼를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RX580이나 뭐 5500XT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RX590도 그렇고요. 걔네들은 전성비가 매우 좋지 않거나 혹은 빈말로도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편이 아닌 거죠. 3000원대면 나쁘지 않은 가성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체에서는, 근데 메인스트림급에서는 대부분 다 2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아쉬운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엔트리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밑에는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품별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상위 제품밖에 없네요. 아쉽다 하실 수도 있는데 언젠가 이것도 한번 리뉴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현명한 지름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나 혹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여기 유튜브 밑에 댓글란에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며칠 뒤로 제가 12월 월간 견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봐요. 바이바이.